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겨레신문 하우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하 기자님, 그 네. 이제 총선 하루 앞뒀습니다. 이제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나요? 글쎄요. 오늘 열 시간도 안 남았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한번 판세를 좀 분석해 보고 싶어요. 예. 여기저기서 이제 예상치들 나오고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를 예. 갖다가 지금 할 수는 있지만 발표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데 뭐 자료들은 나오고 있어요. 과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단은 그 여론조사 기관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네. 각 당에서 내놓은 분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45석, 300석 기준입니다. 145석 안팎을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00석, 그리고 국민의당은 35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두 자릿수 내외가 가능하다. 라고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황만 네. 살펴본다면 네. 새누리당은 과반을 못하고 그리고 네. 야권끼리 연합만 하면 과반을 넘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런 봐야겠죠? 가능성도 그런,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의석수를 다 더해 보면은요, 300석이 안 나옵니다. 무소속이 있잖아요. 예, 무소속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네. 그, 각 당에서, 그, 예상 의석수를 얘기할 때, 100석 이상인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 거대 양당, 이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당으로 들어가는데요. 거대 양당은 참패 가능성을 흘리면서 막판에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합니다. 네. 그리고 소수정당은 투표하면 바뀐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사표 방지를 하고요. 그래서, 네. 규모가 큰 당일수록 엄살을 좀 피우고요. 네.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당일수록 뭐랄까요 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이제 본인들이 예상한 의석수보다 좀 더 부풀려 이야기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판세들 보면 대략 네. 새누리당이 180석은 못한다. 이거는 네. 이제 기본인 것 같고 160석은 네. 넘을 수도 있다. 그 박빙인 예, 예. 곳들을 갖다 다 이긴다면 160석을 예. 넘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새누리당 스스로는 145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지금 그런데 막판에 그 지금 뭐야 유의미한 그런 변화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60대 이상의 그 적극 투표층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뭐 선관위가 두 번 정도 그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를 했어요. 예예. 그 두 번 정도의 조사를 19대 총선과 비교해보자면 예.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나 늘어났고, 예. 예, 20, 30대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19대 총선이 아니라 20대 총선에 예. 닥쳐서 두 번의 조사 중에 지난번의 조사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60대의 투표 의향층이 늘어난 거죠. 아하. 이거는 좀 그 총선의 분위기하고 좀 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달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잡음들 때문에 네. 적극적인 기존의 투표층이 관망층으로 돌아선 그런 것이었고요. 지금은 예. 이제 막판에 가면서 예 막판에 가까워 오면서 또 다른 됐다. 변수들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예. 저기 그 안보 이슈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원래 그 지지로 보였던 그 지지층들의 결집이 그리고 특히나 읍소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읍소 전략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외국에서 돌아오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선거 네. 개입을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이제는 뭐 이제 충북하고 예, 예. 국무회의 때 뭐 생 그 예. 뭐라 그러셨죠? 뭐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론들은 사실은 오늘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과연 총선과 관련된 발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어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렇죠. 투표 동료는 기본이 될 텐데 과연 국회 심판론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제가 이제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박빙의 경쟁 지역이 많다 보니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국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까지 그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렇죠. 가령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열린 우리당이 표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정도 얘기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누구 당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로는 완전히 뭐 새누리당을 찍지 않으면 지금 이 절체정명의 순간에 우리 나라가 뭐 좌초돼서 뭐 심각한 뭐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어 달라 이 얘기는 사실은 자기와 친박을 찍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 한 두 단계 논리가 건너뛰어서 이제 나온 이야기니까 예.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는 그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주체가 이제 야당이잖아요. 예. 이 야당을 겨냥한 것이고 그러면 그런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당연하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은 왠지 어렵게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이번 선거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180석 못하게 되면은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시킬 거 없을 텐데요. 뭐 물론 한 165, 6석 정도 받은 다음에 무소속으로 된 사람들 끌어모아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또 무소속이 변수입니다. 145석밖에 그렇죠. 못 한다 그래도 무소속을 다 복당시키면 150석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지금 격전지 수도권만 봐도 한 30건 정도가 지금 현재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새누리당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보면 예. 사실은 180석이 문제가 아니라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엄살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뭐 산술적으로 그 박빙인 곳을 다 빼봤더니 130몇 석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될까요? 더군다나 저렇게 그렇지. 대통령께서 나서서 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지지도가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예. 그런 기본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다라고 여권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야권 분열로 인한 여기저 다야 구도기 때문에. 조금 뒷심이 좀 있고 조직세가 받쳐주면 새누리당이 30곳의 그 혼전 중에 압승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또 그런 다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 북풍과 이 네. 대통령의 그 선거 개입 과연 표심에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TK나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야권이나 무소속의 후보들이 지금 약진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새누리당 그 인사들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근데 일부 새누리당 인사들은 역풍 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전통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막판은 지지층, 그러니까 집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선거를 갈무리한다는 거는 사실은 선거 ABC이기 때문에. 뭐 선거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ABC를 지키는 차원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럼 수도권 박빙 얘기를 해 주셨는데 수도권과 예. 경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예. 그 호남은 그 확실히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세가 꺾였나요? 지난 8일, 9일 사전투표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력이 이때 격돌을 했다는 분석이 당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각 당의 예.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나온 지역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신인이 나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의 조직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 강대강으로 붙었고요. 어쨌거나 이 판을 분석을 해보면 조직 상황에서는 실제로 당 기반이 상대적으로 튼실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이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방문하고 있잖아요. 네.
이 변수가 얼마나 더 흔들 수 있을지, 판을 흔들 수 있을지에 따라서 호남 판세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남에서 이기게 되면 김종인 대표는 사실상 자기의 선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막판 등판을 하게 된 이유가 김종인 전 대표의 그 호남 방문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에서였고요. 오히려 역풍이 좀 불었었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어쨌거나 이번 선거를 자기주도적으로 치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최소한 호남에서는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충청도는 거의 그 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충청 지역은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충청이 충북하고 충남 전북하고 충남 대전하고 조금 분위기는 다른데요. 어쨌거나 새누리당이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충북 지역에서 이해찬 무소속 후보가 다른 지역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는 것도 견인할 수 있느냐도 좀 관심사입니다. 사실 이 굉장히 뼈 아프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해찬 후보 같은 분이 그 충분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충남북을 갖다 견인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둥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잘려나갔는지 하는 아픔들이 좀 있고요. 지금 수도권의 뭐 마포, 을에서도 그런 아픔들이 좀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그 대구하고 그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벨트, 그 부산과 이제 경남 여기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변화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죠. 일단은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누리당 당 분석으로 볼 때는 음수 전략이 어느 정도 주요한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박빙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좀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어쨌거나 김부겸 후보라든가 대구의 김부겸 후보라든가 홍인호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 그리고 주호영 후보.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지역의 후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홍철, 김경수 후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창원 성산의 노회찬 후보, 그리고 울산 지역의 그 무소속 두 후보들 정도는 좀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김문수 절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10% 빠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유권자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을 믿어보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겄어. 국민TV 조합원이여유?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마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예, 경제쟁점 짚어보기 바로 직전에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애인들의 장벽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문화운동이 무엇인지 시사 퀴즈 드렸습니다. 땡땡땡 프리 운동입니다. 영화에서도 땡땡땡 프리 영화가 있고요. 또 지금 KTX 역사에서도 땡땡땡 프리 기술로 만든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땡땡땡 프리 다섯 글자 정답만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위로가 되는 말씀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중에 풀린 현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많다라는 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이 90조 7,942억 원입니다. 한 달 만에 1조 원 이상 늘어서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 화폐 발행 잔액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금액을 제외한 겁니다. 예. 현재 정말로 시중에 남아서 유통되고 있는 돈을 말하는데 또 이처럼 이제 시중 현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뭐 이 지난해부터였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예. 이제 상당 기간 그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완화 쪽으로 정책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예, 그러면 양적 완화를 또 하겠다라는 스탠리당의 어떤 공약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13 이 총선 공약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죠. 이 새누리당이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골자는 이 한국은행의 발권형을 동원해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사들이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권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주택가계대출 만기를 또 연장해주면 가계부채 구조 개선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죠. 이른바 이제 돈맥 경화.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좀처럼 기업이 투자나 개인들의 소비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새누리당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에다 이제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 완화 시행을 위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선거 이후에도 이 양적 완화를 둘러싼 이 진통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양적 완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전체를 그야말로 엄청난 수렁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라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오는 2020년부터 지갑 열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미 은퇴는 시작이 됐죠. 19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태어난 인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720만여 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4%를 차지하는데 이 베이비 부모들 앞으로 한 4년 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이 소비 여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자료는 한국 산업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와 이제 일본의 베이비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단카인 세대가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일본의 이 단카인 세대도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지난 2012년부터 일본 내수 시장에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주도를 했다면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로를 밟는다면 본격적인 연금 수령 시기인 2020년부터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베이비 부모들 연금 가입률도 이전 세대보다 한 10% 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런 이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퇴 이후에 연금 수령하기 전까지 고소득 공백기의 소비 절벽이 올 수도 있단 말이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들 베이비 부모 세대가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전까지인데요. 뭐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까지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비 절벽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어떤 고령층의 양적 어떤 질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산업연구원의 제언인데요. 이처럼 고령자가 은퇴한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이제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는 소비가 이제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노령자들 이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이 어떤 절세 상품인 상품을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자신이 이제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있는 돈을 더 잘 굴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등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게 정책이 확대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는 7월부터인데요. 현재 이제 만 70세 이상만 적용되는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연령이 낮아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의료급여라는 건 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앞으로 7월부터는 틀니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전체 진료비의 20에서 3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경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4월 1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총선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확실하게 새누리당과 싸울 수 있게끔 가능성 있는 후보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은 가슴에 품고 있고 키워줘야 될 그런 당들을 찍어주는 교차투표 많이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사 퀴즈는 바보운즈 김은주님 그리고 어제 당첨자는 블루벨벳님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베리어프리였습니다. 아침 이슬 들으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